오늘 또 반갑습니다. 저는 교실을 떠난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자, 고전시죠. 사시가입니다. 사시가는 뭐 강호 사시가도 있고 많이 있죠. 자, 황희정승도 사시가를 지었습니다. 황희정승이 사시가 하니까 낯설기는 한데, 제가 사진을 가져왔잖아요. 대초벌 붉은 고래. 이런 시조는 본 적이 있죠. 그 시조가 바로 사시가 중의 한 편입니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공명도, 자연도 다 누리고 싶은 고선 선비들의 꿈입니다. 도움되는 국어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잡이입니다. 공명도, 부귀도, 자연도 다 누리고 싶은 고선 선비들의 꿈. 자, 자연 속에서 즐기는 풍요로운 삶. 황희 사시가 해설입니다. 지금도 전원주택, 주말농장 등이 인기가 있습니다. 조선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우리 같은 서민들은 뭐 전원주택, 주말농장이 힘들지만 지금도 뭐 돈이 있는 분들은 마음껏 누리고 있잖아요. 자, 돈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자연 속에서 즐겁게 사는 모습을 담은 양반 시조가 많습니다. 자, 이중 사계절의 순서에 따른 느낌을 표현한 노래를 사시가라 합니다. 자연을 즐거움의 대상, 또 소박한 삶의 공간, 노동의 삶이 드러나는 생활 공간 등으로 보면서 자신의 생활을 합치시키고자 하는 아대부층의 의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상투적이고 전형적인 내용이지만 당시의 삶을 엿볼 수 있기도 합니다. 자,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맹서성의 강호사시가 황희정승과 같은 시기의 재상이었죠. 자, 맹서성의 강호사시가는 나가다가 자연에 사는 것도 또한 임금의 은혜의 시도다, 이렇게 끝나죠. 자, 이런 사시가도 있고요. 또네 계절의 어떤 정서를 나타내는 한시가 있는데요. 현안설원의 사시사가 있습니다. 현안설원은 당시에 굉장히 뭐 세계적으로 일본, 중국에까지 유명한 그런 시인이었습니다. 윤선도의 어부 사시사는 뭐더 말할 것이 없죠. 이런 작품들 함께 읽어보면 도움됩니다. 이해의 배경입니다. 계절의 변화에 따른 자연의 모습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화자의 자연 친화적 삶과 흥취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일수에서는 보물 배경으로 그물을 손질하고 밭을 가는 분주한 일상이 나타나며, 이수에서는 여름날 가랑비가 내리는 가운데 옷을 입고 밭을 갈다 녹음이 우거진 곳에 누워 잠드는 모습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담수는 붉게 물든 골짜기에 대추와 밤이 익어가는 풍경과 추수를 끝낸 논에 개가 기어다니는 모습과 함께 술을 걸러 먹으리라는 화자의 흥취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가수는 새도 사람도 하나 없는 눈 덮인 겨울 풍경 속에 홀로 낚싯대를 들이운 노인의 풍류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작품 읽기입니다. 강호에 봄이 드니 이 몸이 일이 많다. 나는 그물 깊고 아이는 밭을 가니 뒷매에 옮기는 약을 언제 캐려 하나니. 이수입니다. 삿갓에 도롱이 있고 새우 중에 홈이 메고 산전을 흩매다가 녹음에 누웠으니 목동이 우양을 몰아다가 잠든 나를 꾀하다. 함수입니다. 대초 볼 붉은 고래, 밤은 의 떨어지며, 벼벤 그루에 개는 의 내리는 고, 술릭자 체장수 돌아가니, 아니 먹고 의일이 다수입니다. 외에는 새다 긋고, 들에는 갈리 없다. 외로운 배에 삿갓은 저 늙으니, 막대 맛이 깊도다. 눈 깊은 줄 아는가. 자, 감상하기입니다. 이렇습니다. 강호에 봄이 드니 이 몸이 일이 많다. 강호는 강과 호수죠.
강과 호수로 자연을 나타냅니다. 또는 시골, 농촌을 나타낸다고 할수 있습니다. 부분으로서 전체를 나타내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대입법이 되죠. 나는 그물 깊고 아이는 밭을 간다. 나는 그물을 깊고 그물은 보기 좀 도구잖아요. 나는 떨어진 그물을 우선하는 거죠. 아이는 밭을 간다. 나는 그물을 깊고 아이는 밭을 간다. 비슷한 구절이 병치되고 있죠. 대꾸적 표현으로 봄날의 어떤 바쁜 상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뒷미에 엄기는 약을 언제 캐려 하나니? 그물도 고쳐야 되고 밭도 메워야 하니 뒷매는 뒷산이죠. 엄기는 요즘 삭 트는 약초입니다. 삭 트는 약초를 언제 캐려 하느냐? 의문의 형식으로 강조하고 있죠. 언제 캘지 모르겠다. 서리법입니다. 분주한 강호의 봄날 풍경입니다. 현대어플이를 해봤습니다. 자연의 봄이더니 이 몸이 할 일도 많구나. 나는 그물을 꿰매고 아이는 밭을 가니 뒷산에 삭트는 약초를 언제 캐려 하는가. 이수는 여름이겠죠. 삿갓에 도롱이 입고 새우 중에 홈이 메고 도롱이는 비옷입니다. 옛날 비옷이고 새우는 가랑비, 보슬비죠. 보슬비 중에 호미를 메고 일하겠죠. 산전을 흩매다가 녹음에 누웠으니 산전은 산에 있는 밭, 산전, 산밭입니다. 그죠? 흩매다가는 여기저기 긴매다가 산밭을 여기저기 기울매다가 녹음은 나무 그늘입니다. 나무 그늘에 누웠으니 여름에 일하다가 나무 그늘에 누웠으면 시원하겠죠? 이건 바쁜 가운데 어떤 한가로운 모습이죠. 이걸 한자로 하면 망중한이 됩니다. 목동이 우양을 물어다가 잠든 나를 꾀하다. 우양은 소화양이죠. 목동이 소화양을 물어다가 잠든 소화양이 오면서 우무하고 또 양들은 매 하고 울겠죠. 그래서 내가 잠든 내가 깨겠죠. 잠든 나를 깨우는구나. 이건 영탄법이라 할수 있습니다. 여름 풍경입니다. 그죠? 망중한을 즐기는 강호의 여름 풍경입니다. 삿갓에 비옷 입고 가랑비 중에 호미 메고 산밭 여기저기 긴매다 나무 그늘에 누웠으니 목동이 소화양을 물어다가 잠든 나를 깨우는구나. 삼수입니다. 삼수는 가을이겠죠. 대추볼 붉은 고래 밤은의 떨어지며 대추의 표면을 사람의 볼에 비유했죠. 붉게 익은 대추를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대추도 있고 밤은 떨어진다. 밤이 떨어지죠. 대추도 있고 밤이 익어서 떨어지니까 이거는 풍요로운 농촌의 모습이 됩니다. 벼벤 그루에 개는의 내리는 곳. 배를 베고 나면 벼 그루터기가 남잖아요. 그루터기에 개가 내려옵니다. 개가의 내려오는가? 서리법이죠. 이 부분은 대추도 있고 밤도 있고 또 벼도 뱉고 개도 있고 아주 풍요로운 가을의 모습이네요. 주산론에 개가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초장중장은 풍요로운 농촌의 가을 풍경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렇게 곡식도 잘 있고 이런데 수릭자 채장수 돌아가니 채는 수를 거르는 채입니다. 도구입니다. 채장수가 마침 돌아가니 수를 거를 수 있잖아요. 술을 걸러서 아니 먹고 일이 한잔 먹고 놀아야지. 그래서 풍류적입니다. 역시 서리법입니다. 삼수는 풍요롭고 흥겨운 강호의 가을 풍경입니다. 대추 붉게 익은 골짜기에 밤은 어찌 떨어지며 벼벤 그루터기에 개는 어찌 내려오는가. 수릭자 채장수 돌아가니 아니 먹고 의하리. 이런 풍요로운 가을에 한잔 먹어야지 먹기 딱 좋은 날이 오늘이 되는 뜻이죠. 다수입니다. 외에는 새다 긋고 들에는 갈리 없다. 외에는 산이지 않습니까? 산에는 새가 다 끊어지고 왜냐하면 산새들도 먹이를 먹으려면 눈이 와버리면 먹이를 먹을 수 없습니다. 눈에 덮이니까요. 새가 다 끊어지고 들에는 오가는 이가 없다. 눈이 와서 그렇죠. 그런데 이거 보면은 초장은 어떻습니까? 외에는 새가 다 걷고 들에는 갈리가 없다.
유사한 형식 구절이 반복되죠. 이런 걸 대꾸법이라 합니다. 외로운 배에 삿갓 쓴 저늙은이 시적 대상이 나타나네요. 외로운 배. 배. 이건 객관적 상관물이죠. 배는 그냥 배일 뿐인데 외로움이 투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 늙은이는 아마 고독을 즐기는 인물. 혼자서 눈오는 날 아무도 없는데 낚시를 하는 그 늙은이니까요. 낙대의 맛이 깊도다. 눈 깊은 줄 아는가? 낚싯대에 빠져서 낚시하는 맛이 깊다. 낚싯대에 빠져서 눈 깊은 줄을 모를 것이다. 그 낚싯대에 빠져서 낚시만 즐기고 있다. 이런 뜻이죠. 서리법입니다. 자, 눈 내려 적막한 강호의 겨울 풍경입니다. 산에는 새도 다 끊어지고 들에는 가는 이가 없구나. 외로운 배에 삿갓 쓴저 늙은이 낚시하는 재미에 빠졌구나. 눈이 깊은 줄 아는가 모르는구나. 자, 눈 속에서 낚시하는 나그네의 풍경입니다. 늙은이의 풍경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갈래는 정형시죠. 시조고 형시조고 여러 수로 된 연시조고. 물론 이것도 서정시입니다. 서정시 반대는 우리 서사시를 들수 있죠. 운문시가 됩니다. 운문시 반대는 산문시가 됩니다. 성격은 전원적이고 또 낭만적이고 풍류적, 한잔 먹고 놀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멋이 있다, 그죠? 주제는 사계절 자연의 모습과 그 속에서의 풍류입니다. 자, 특징입니다. 계절의 흐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른 시상 전개가 두드러지고요. 강호, 즉 자연에서 사는 삶에 대한 만족감이 드러납니다. 일수에서는 계절이 직접 드러나잖아요. 봄이 드러나죠. 나머지는 계절을 암시하는 시어들이 활용되어 있습니다. 비옷도 있고, 여름에 비옷도 있고, 가을에는 대추, 붉게 익은 대추, 그 다음에, 대추와 밤 등이 있었죠. 겨울에는 또 눈이 있었습니다. 향토적 소재를 활용하여 시적 정황을 드러냅니다. 향토성이 드러난다는 거죠. 의인법을 활용하여 자연의 풍요로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초벌, 붉은 모래 있잖아요. 영탄적 서리적 표현, 대꾸법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활동하기는 문제은행 활용하시면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 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다음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